별내 우미린입니다. 우미린. 이게 6호 라인인데요. 여기도 지금 한 5-6년 됐나요? 아니요, 3년. 4년 정도 됐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알루미늄 방충망이 노후화가 돼서 갈라는 것보다 고객님들이 벌레가 좀 벌써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실에 지금 방충망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6호 라인입니다, 6호 라인. 여기가 안방인가요? 이제 빨래 치워야 되는 거. 아, 저희가 치우면서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거실하고 이어진 쪽인데 여기에도 좀 대창 하나 들어가 있고요. 대창이 하나, 둘, 중창 하나.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주방. 예. 주방 쪽에, 예. 주방 쪽에 여기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냉장고 때문에 조금 난해하다. 이거는 안, 뭐. 좀 올라가서라도 어떻게든 네네.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소창 하나, 중창 하나. 이렇게 있고요. 방 또 있나?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여기? 아니요. 안쪽에? 방. 네. 드레스룸 쪽에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룸 쪽에 소창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단가요? 여기 네, 이거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작은 방. 맞아요. 두 개. 작은 방에 중창 하나. 또 여기도 중창 하나. 지금 난해한 게요. 안 대표님. 여기 지금 냉장고 뒤에 와보세요. 냉장고 하지 마. 저 안 열어주세요. 이거를 뺄 수가 있을까? 어려우시면 안 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최대한 맞춰볼게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하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미린 아파트고요. 여기가 1400, 4호 라인입니다. 4호 라인이고, 여기 바깥에 이제 조망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이거 교체하기 전에는 이 사이로 뭔가가 막 까맣게 좀 그 알루미늄 특유의 그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깨끗하고요. 이렇게 시야가 좋습니다. 지금 했는데 어떠세요, 사원님? 어떠세요? 6호 라인, 네, 1400, 6호 라인. 어떠신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오늘 초파리가 막 들어오고, 아주 날벌레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알루미늄 방충망 아직 더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벌레 때문에 일단 하기로 하셨던 거고 지금 뭐 이제는 마음 놓고 방충망 다 환기할 때 다 열어놔도 초파리 걱정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모기하고요.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